위로. 네, 그렇죠. 마타광산을 광산을 조사하는 뭐 그런 퀘스트가 있는데 그걸 중편에서 꼭 해야만 나오는 그런 퀘스트죠. 만약 중편에서 안 했더라면은 중으로 또 돌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다시 할 수 없는 뭐 그런 퀘스트. 아, 저는 담배를 안 핍니다. 레이모의 팬티님, 찰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뭐지? 이상하다. 설마 퀘스트를 안 받고 왔나? 자, 뭔가 이상한데? 이너 아도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혹시 알선소에서 그 퀘스트 안 받고 왔나요? 뭔가 이상해. 뭔가 잘못됐어. 이상하다. 아니겠지 설마? 잠깐만 뭐해. 아, 만화 없구나. 자, 요거는 자, 일단 자동으로 하고 루티스가 세니까 자, 요전투까지만 자동으로 하고 바로 텐트를 써야겠습니다. 자, 루티스 죽으면 안 되는데. 자, 설마 안 죽겠지? 잠깐만 스톱. 자, 죽을 것 같다. 자, 수동. 류비세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야 뭐 언제나 건강하죠. 뭐 감기를 제외하면은 그다지 뭐 아픈 데 없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일단 퇴각. 잠깐만. 저로 퇴각하면은 라일이랑 루키어스는 그냥 죽여야겠구나. 자, 그냥 죽입시다. 자동. 자, 우리 라일이랑 루키어스는 어차피 뭐 짐덩이니까 자, 빠르게 그냥 죽이고 자, 텐트를 쓴 다음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텐트 쓰고 자, 일단은 제가 그 퀘스트를 제대로 받고 온 게 맞다면은 제대로 받고 온 게 맞다면은 요 몬스터를 전부 다 잡아야 될 텐데 일단 올라와서 싸워보자. 자, 전부 다 자동으로. 자, 마나 있는 상태에서 요런 녀석들쯤은 아주 그냥 밥이죠, 밥. 자, 아무튼 다시 한번 오신 분들 모두 반갑고요. 자, 즐거운 월요일에 월요일의 밤이네요, 여러분들. 아, 오늘 목 너무 아프다. 자, 아무튼 잡고. 자, 여기서 아마 제 기억에는 이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그 다른 모험가들을 만나야 되는데 걔네를 안 만나는 걸 보니까 뭔가 심상치가 않은데. 아, 미세먼지 때문에. 아, 그런가? 자, 아무튼 자, 뭔가 잘못돼가는 걸 느끼고 있는데 자, 부디 이게 맞기를. 네, 아, 그러시군요. 아, 그 제가 집안에 있을 때 환기 같은 거를 전혀 안 시키고 막 그러긴 해요. 아무래도 막 그 집에 혼자 있다 보면은 되게 막 그냥 추워서 창문도 안 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언제 한번 환기 좀 시켜야겠다. 네, 중국발 스모그와 미세먼지.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도 그 미세먼지 조심들 하세요. 이모티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자모스겠지 저건. 자, 요런 전투는 아직까지는 그 뭐랄까 엑솜드리스 뭐 타고스 요런 녀석들의 급이 아니면은 아직까지는 위협이 될 만한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자동으로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DLDY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제 기억이 맞다면은 요런 식의 배치에 몬스터가 나오는 거는 일단 퀘스트를 받은 게 맞다는 것 같긴 한데 이상하네. 나는. 네, 엑솜드리스가 최고의 몬스터인지 발두스랑 같이 나온다는. 뭐 아무래도 많이 의견이 갈리겠지만 뭐 다루다, 다루다무 워프, 타고스 뭐 요런 애들을 놓고 한번 싸워봐야 알겠죠 아무래도.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구매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아우, 목 아파. 네. 자, 돌아가서 일단 요 퀘스트가 제대로 받은 게 맞다면은 네, 테일즈 오브 시리즈는 있으신가요?
하기는 많이 했는데 소자하고 있진 않아요. 호프 주님 어서세요? 네, 발드스랑 같이 나오는 몬스터가 다루다 종류면은 흑법 어빈으로 답이 안 나옴. 아, 듣고 보니까 그러네. 네, 만약에 다루다랑 다루다 아니 다루다가 아니고 그 다루다무 워프랑 그 다음에 발두스 뭐 요런 식으로 나오면은 발두스의 HP를 계속 회복하겠네. 오,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럼 재밌겠다. 아, 게임이 그래야 재밌는데. 네, 그렇죠. 그 다루다무 워프라는 몬스터는 프레아라라고 하는 그 뭐라 하지? 그러니까 피가 1이라도 풀피를 회복시키는 뭐 그런 스킬인데 그렇게 되면 재밌겠다. 네, 그렇게 정령이나 백법 전사들로 아무튼 뭔가 그렇게 되면은 뭔가 그 영전 펄을 되게 많이 해보신 그런 분들한테는 그렇게 돼야 난이도가 맞을 것 같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막 어빈은 바람정령 어빈으로 하고 바람정령의 극마력 그 다음에 그 콘로드로 극마력 오베론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동료들은 누가 좋을까요? 뭐 라엘 그 다음에 또 누가 좋지? 뭐 아니면 엘레노아의 그 펜닐 뭐 요런 것도 좋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재밌겠다. 네, 패꾸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여기 있네요. 오케이. 자, 네펠의 니플. 자, 요렇게 예전에 만났었던 모험자들이죠. 자, 라엘과 비슷한 또래 꼬마들인데 자, 이렇게 둘이서 흑마법사, 백마법사 요런 파티인데 둘이서 여행을 하면서 알선소 일을 하는 뭐 그런 애들인데 지난 시간에 만났었던 그런 녀석들. 자, 샴실단의 돌크. 괴물을 조종하기 위해서 재료를 모으던 남자. 자, 그 녀석을 놓친 것이 분해서 계속 찾아다니고 있어요. 자, 소문으로는 샴실단이 괴물 조종하는 지팡이를 완성한 모양이에요. 자, 그때 돌크를 놓치지 않았다면 일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자, 샴실단의 손에 괴물을 조종할 수 있는 지팡이가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프로메나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가웨인. 가웨인도 괜찮겠네. 아, 쟤네들이 어빈 파티. 아, 네, 그럼 재밌겠네요. 메드람, 어빈, 전갈공주, 그 다음에 뭐 니플, 네페레, 뭐 요런 애들 넣으면 재밌겠다. 자, 그런데 이 앞에 돌크는 없었나요? 돌크는 물론이고 사람은 누구 하나 없어서 괴물 천지지. 자, 이 동굴 이상해요. 한번 쓰러뜨려도 조금만 지나면 같은 장소에 괴물이 있는걸요. 하지만 돌크가 없다면 이 동굴 조사해봐도 헛일이겠네. 자, 이렇게 니플과 네페레는 돌아가죠. 자, 좀 괴물 전멸을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자, 저렇게 쫄랑쫄랑 가버리는. 자, 아무튼 마저 일을 해봅시다. 자, 이곳에 있는 모든 몬스터를 격퇴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한번 격퇴한 길은 더 이상 몬스터가 안 나오죠. 자, 그래도 이런 퀘스트가 좀 귀찮기는 한데 뭔가 인카운트의 위험 막 이런 게 없어가지고 참 편하단 말이죠. 한번 갔던 길은 더 이상 안 나오니까. 돌크네. 너는 돌크! 오랜만이군. 루마 동굴에서 보고 저음이야. 좀 전에 나간 꼬마들에게는 씨도 안 먹힐 것 같아서 당신이 오길 기다렸지. 잠깐 실험을 도와줘야겠어. 돌크는 지팡이를 쥐고 주문 같은 것을 외웠다. 어때? 이것이 괴물을 조종하는 지팡이의 힘이다. 괴물을 불러들여서 뜻대로 조장할 수 있지. 이 동굴을 실험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게 척중에서 상당한 성과를 올렸어. 나중에는 어느 정도의 전력이 될 테지만 그걸 당신이 확인시켜줘야겠어. 잘 싸워주게. 자, 근데 뭔가 니플과 네페레한테는 시도 안 먹힐 것 같았다. 안 먹힐 것 같았다. 라는 거는 요 어빈 일행이 걔네들보다 못하다. 뭐 그런 말이죠. 아, 이거 잠깐 수동. 자, 일단 가서. 아, 루티스 마나 없네. 자, 이거 지는 거 아니겠지? 마법 청소년님 어서세요. 미스터 스릴러님 어서세요. 반갑습니다. 자, 요거는 다음 턴이 오면은 어빈한테 매직 베리어 써야겠다. 네, 구형전 전갈공주는 몰라도 신형전의 전갈공주 반전으로 동료로 들어오면 좋겠지만 아쉬운 스토리.
아, 그렇긴 해도 신정전에서는 그 뭐랄까 전갈공주가 좀 좋은 일을 많이 하잖아요. 아, 요 눈알은 그 바람의 정령이에요. 발암 말고 바람. 때려볼까? 오케이. 약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야, 역시 메비우스. 자, 적들이 이동할 틈을 안 주죠? 아, 너무 약해 성과가 안 나올 것 같았다. 아이, 설마요. 그 반대일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뭐 요거는, 자, 우리 눈깔 괴물이, 우리 눈깔 괴물 메비우스가 알아서 다 처리해 줄것 같습니다, 이제. 자, 이거 행동력이 너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니까. 자, 이거 그냥 사일러스 쓸걸 그랬다. 레벨업? 네, 근데 메비우스보다 프릭이 더 상위 같은 게 문제예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 영전에 좀 물공 마공 뭐 요런 시스템이 약간 잘못되어 있는 게좀 있어가지고 좀 그렇죠? 특히나 그 불의 정령 같은 경우는 좀더안 걸리고 뭐 그런 게 있죠? 자, 아무튼 우리 메비우스가 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네요. 자, 대기 대기. 자, 근데 이 몬스터 제외하고 다른 몬스터들은 다 잡은 게 맞나? 자, 일단 요렇게 완료 됐고. 자, 다른 데뭐 없나? 자, 아무 말도 없네? 촐링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과연 대단하군. 역시 괴물을 대체한 건가? 하지만 괴물 조종의 지팡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증명되었다. 이것으로 실험을 마치기로 하지. 협력해줘서 고마워. 알 선수의 일은 완료되었지만 돌크가 마음에 걸리는 걸. 그래, 그럼 위험한 지팡이를 샴실단이 가지고 있게 할수 없어. 자, 아무튼 요렇게, 자, 돌크라는 녀석을 몰아내긴 했는데 굉장히 위험한 게 샴실단이라는 도적들 손에 넘어갔죠. 네, 아, 네포 같은 사과는 어제 엔딩을 봤어요. 어제 한 3시간 그 정도 걸려가지고 엔딩을 봤어요. 아무래도 그포 같은 사가라는 게임이 좀 플레이 타임이 알고 나면은 그렇게 긴 게임은 아니다 보니까. 네, 어젯밤에 맞죠? 아무튼 뭐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요런 짜잘한 전투는 그냥 뭐 우리 정령한테 맡기고. 자, 이제 돌아와 봅시다. 자, 일단 요 퀘스트까지 끝을 내면은 이제 기아에 있는 모든 퀘스트는 다 끝이 나는 거기 때문에. 자, 이제 그냥 바로 달리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영전 퍼드 좋아하시는구나. 아, 역시 뭔가, 그 당시에 나왔던 고전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취향이 비슷하단 말이죠. 아, 서프라이시아는 근데 플레이 타임이 얼마나 걸리나요? 서프라이시아는 제가 알기로는 플레이 타임이 꽤 길지 않나요? 일단 제가 그 노가다가 좀 많이 없어진 그 파이널 버전이라서 좀더 짧게 걸릴 것 같긴 한데 얼마나 걸릴런지 모르겠네요. 네, 영전 가가부가 동화 같아서 왠지 좋더군요. 그런 게 있죠. 네, 뭔가 스토리를 다 이어놓은 막 그런 점도 재밌고. 뭔가 이 당시에 나왔던 게임들은 좀 뭐랄까, 그 등장인물을 안 죽이려고 하는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한 감동, 막 이런 것보다는 죽어도 막 부활시켜서 살리고, 뭐 아니면은 뭐 적들을 죽이는 게 아니고, 적들이 뉘우치고, 막 요런 게 있잖아요. 근데 영웅전설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케이스가 조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죠? 네. 아, 방송 시간을 한두 시간을 늘리면 일주일. 와, 한참 걸리겠네? 일주일이나, 잡새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뭐, 아무튼, 영전의 스토리는 진짜 지금 생각해봐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영전도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마음에 드는 게, 레이디안이랑 나르실리온 스토리 있잖아요.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 뭐랄까 레이디안의 스토리는 약간 좀어좀 뭐랄까 미완성된 뭐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그래도 일단 나르실리온의 스토리가 워낙 좋다 보니까 레이디안을 하고 나르실리온을 하는 게더 재밌기 때문에, 아무튼 그두 스토리가 뭔가 이해 못지않게 좋더라고요 전. 자, 아무튼 서쪽으로 가봅시다. 네, 슬픈 스토리 대 희맘의 3의 뻣소리. 뻣소리 뭐예요? 뻣소리가 그아뼈뼈아 잘못 봤구나 뼈. 아 천지창조. 아 그렇죠. 네, 천지창조도 참 재밌는 게임이었죠. 마지막에 치킨이 되는 뭐 그런 게임. 저는 개인적으로 그 슬픈 스토리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슬픈 게더 좋아요. 아, 가끔 0.5 하면은 게임은 안 하고 배경음악만 듣고 있음. 그렇죠? 네, 그 뭔가 BGM이 굉장히 좋은 게임이죠. 아, 그렇죠? 네, 나르실리온의 그 마지막 부분이 그 포가친 사가의 아테나랑 루츠, 걔네랑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진짜 비슷하다고 느낀 게, 그 예전에 있었던 만화 중에 크로노 크루세이드라는 만화 있잖아요. 그 만화에서도 비슷한 식으로 엔딩이 나기 때문에 그거랑 상당히 이미지가 비슷해서 그 점이 참 좋더라고요. 시체님, 민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찌바이 원을 방송을 했었는데 그거 엔딩이 뭐였지? 자, 아무튼 일단 기아 퀘스트는 전부 다 끝을 냈고요. 찌바이의 엔딩 같은 경우는 뭔가 봉인돼 있던 공주랑 왕자가 다 깨어나고, 봉인이 풀린 마왕을 잡고, 그 다음에 그냥 뭐 행복하게 살았다 뭐 그런 식의 그런 식의 엔딩이었던 것 같아요. 아, 랩차 왜 이리 많이 나나요? 아, 요게 제가 좀 자체적으로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나머지 두 캐릭터는 안 쓰고 어빈이랑 루티스만 쓰려고 일부러 요렇게 했어요. 네, 그렇죠. 흔한 해피엔딩. 아, 근데 쯔바이2는 그 요번에 한글 패치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LCD였나 그 엔딩은 어떻게 되나요? LCD가 뭐였죠? LCD라. 어떤 게임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 네, 제가 말한 건, 아, 한글 패치 나온 거는 쯔바이2일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15년에, 가을인가? 그때쯤에 나왔다고 알고 있어요. 만토사카키님 리아이어, 개스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고요. 자, 일단은, 필딘, 뉴볼은, 기아. 요렇게, 세 가지의 마을의 모든 퀘스트가 끝이 났습니다. 아, 진짜요? 이상하다. 치바이2가 아닌가? 그, 제 기억이 맞다면은, 작년 가을쯤에 치바이1을 제가 했을 때, 요번에 그 치바이2가 한글 패치가 완성이 됐다. 그래서 한번 해봐라. 요런 권유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직접 확인을 해본 건 아닌데, 아무튼 뭐, 제가 알기로 나왔다고는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네. 아, 그래요? 저도 그 유튜브에 찌바이 엔딩 있는데, 아, 찌바이 영상 있는데. 자, 아무튼 바루아에 일단 도착했습니다. 자, 바루아에서도 네. 아, 한글 패치 1.0 버전이 있어요. 자, 요렇게 바루아에는 카라우스 수색 뭐 요런 퀘스트가 있는데, 요 퀘스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끝나긴 하는데 지금으로선 할수 없는 그런 퀘스트이기 때문에, 자, 배를 타고 세타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수로 아이템한테 말을 걸었네. 난난난난난. 제가 안 유명해서 제가 유명하지 않아서 안 뜨나 봐요. 자, 아무튼 자, 티켓 사고 자, 배를 타러. 이웃집 토털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바로아에서 배를 타면은 그 뭐